이야, 제 바위 안 벗어, 바위. 끝내주네, 끝내줘. 이야, 굉장하네, 저 바위가 굉장해.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 1번지, 적토마진입니다. 자, 지금 저 위에 바라보이는 저 바위 안 보십시오. 저 바위를 제가 그 영상에 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서해안 쪽에 왔는데, 자, 저곳이 어떤 곳인지 제가 한번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네. 어떻게 저런 바위가 저 있을까? 그 밑에 고즈넉한 저도 정자도 하나 있고, 아, 방금 저 바라보는 저 바위가 고창에서 이름난 두암초당이라는 곳이네요. 두암초당. 자, 이렇게, 자, 저 정자. 예, 정자, 이 바위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정자를 이렇게 두암초당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놨군요. 야, 이런 참 어마무시한 일이 있었구나. 두암초당은 부모가 돌아가시자 쉬모살이를 했던 호암, 변승원과 인천 변승진 형제의 지극한 효성을 기억하려고 후손들이 지은 정자입니다. 초당 가까이에 부모 묘소가 있고요. 초당은 전자바위 또는 두라감이라 불리는 바위 밑을 조금 파고 그 안에 구조물을 끼워서 지은 누정이다. 요즘 보기 드문 바위 굴 누정이고요. 창건 이후 훼손되었으나 오대손인 변동민 온께서 중근한 후 여러 차례 고쳐 지었다고 하네요. 건물 지붕은 옆에서 볼 때 팔자 모양인 팔짝 지붕이고요. 평면은 앞면이 세 칸이고 옆면이 한 칸이고 가운데 작은 온돌방을 들이고 삼면에 마루를 깔아서 주변의 수려한 풍경을 즐기도록 하였다고 적혀 있네요. 이곳에서 그 명창 김소희 이 명창께서 이렇게 득음하였던 곳으로도 널리 알려진 그런 곳이네요. 두암초당이라 고창 두암초당. 이것을 보니까 저 어디야 저 바위를 보니까 그거네요. 저 뭐야 그 우리 제가 예전에 진안 전라도 진안 가가지고 저렇게 암벽 그 틈 속을 끼워서 이렇게 만든 그 정자가 있었는데 꼭 그 정자 비슷하게 이렇게 그런 그 느낌이 드네요. 자, 지금 제가 두암초당 이렇게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산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야, 이 산길도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약간 가파라서 그렇지 뭐 그렇게 힘든 건 아니고요. 이야, 여기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고창에도 유구한 역사가 자 보십시오. 아, 여기서 보니까 바위가 뭐 집참하네 집참하네. 자, 이렇게 산속 위를 올라갑니다. 고창 하면은 자 그것도 선운산이 있고요. 선운산 선운사도 유명하고 또 유명한 곳이 많지요. 고인돌도 있고 지금 여기 이곳은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다행스럽게 이렇게 지금 산은 이렇게 꼬꼬밖에 이렇게 먼지는 뭐 안 나고 일단 좋네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것도 아니고 적게 온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와서 걷기에는 좋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두암초당 누각까지 다 왔습니다. 거의. 이야. 자, 한번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네, 대단해. 여기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자, 이제 제가 정자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에서 바라보는, 야, 정자가 정말 멋집니다. 와, 이렇게 어마무시한 바위 아래에 저런 정자를 지으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정말 대단합니다. 우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높은지. 우와. 아, 이 또 바위도 희한하네요. 이 바위가 보면은, 이 바위가 이 모습이, 보십시오. 먼 바위가 이렇게, 그, 뭐랄까, 또 요왕바위처럼 이렇게 움푹 패였습니다. 그죠? 오메, 정말 특이하네, 특이해. 이런 바위도 또 이런, 하. 아, 지질학적으로 이것도 또 보면 또 연구가치가 있겠네. 우와, 지금 대단하네, 대단해.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여. 오메. 참,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는 정말 진품, 명품. 와, 정말 특이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금수강산. 아, 자, 두암 초당이라. 삼고 수장이라. 여기 또 바위에는 이렇게 큰 바위가 이렇게 또 지지대를 하고 버티고 있네요. 여기 보고, 여기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이 어마무시한 그 바위 아래에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정자를 짓는다는 게 정말로 이게 발상의 전환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이 정자에서 바라보는, 자, 고창 들녘을 한번 보십시오. 산세도 좋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제가 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에. 와. 으쌰. 으쌰. 자, 여기는 아궁이 불때는 저 그런 곳 같고요. 그죠? 석칼에도 아주 그 참 대들보도 그렇고 단단하게 이렇게 해놨네요. 아이고. 아, 여기는, 자, 여기는 지금 뒤인데 사람이 들어가지는 못하게 이렇게 해놨네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뒤로 가지를 못하게 막아놨고요. 너무 위험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이런 곳이 몇 대를 걸쳐오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정축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물만큼은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지요? 이야. 자, 이곳 그 높은 저 정자 위에서 바라보는, 자, 고창들 아주 싱그럽고 좋습니다. 자, 저렇게 보시다시피 잠물통은 열쇠를 장관하기 때문에 안에는 그 들어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아쉽지만은 일단 바깥에만 보고 이렇게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암초당과 상고수장이라 장수고사. 정말 자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마무시한 이런 바위 아래에 이렇게 자 정자를 짓고 이렇게 누가 세운다는 게 보통 그건 아닌데, 아, 정말 멋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안 전라남도 진안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런 바위 틈에 낀 정자를 올린 적이 있는데요. 거의 그것과 좀 흡사하긴 하지만은 거기 바위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자, 이곳 두암초당은 그 규모가 바위의 규모가 거의 뭐 이거는 뭐랄까 중국의 장가계를 이룰 견주도 될 만큼 바위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와, 이런 바위 아래에 이렇게 끼얹 듯이 이렇게 지은 정자가 정말로 이렇게 참 아슬아슬하기도 하고요, 참 위험해 보기도 하고요, 참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야 너무나 참 좋습니다. 이야 봐도 멋있네.